자, 그러면 시장은 일단은 그 정도 하고요. 이슈를 좀 분석할까요? 기업 네. 이슈를 통한 투자 포인트 잡기.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? 네. 뭐첫 번째 이슈는 그쌀때 사야죠. 그리고 기대감에 의해서 사야 되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, 우리 지금 백신 접종이 국내 같은 경우에 2월 달부터 접종이 그렇죠. 시작된다라고 이 대통령님께서도 좀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. 하신 상태고. 그리고 또 그렇다면, 자, 우리가 이런 기사거리를 단순하게 넘길 게 아니라,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사야 되는 종목이 변동성을 떠나가지고 먹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. 예, 아주 쉽습니다. 예, 그래서 만약에 뭐 접종이 되게 되면은 뭐 변종 바이러스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눌렸던 업종 그리고 다른 종목 다 올라올 때못 올라왔던 업종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. 뭐 물론 이제 이해 편의를 위해서 제가 그냥 뭐 말씀으로 쭉 드릴 수는 있어요. 근데 구독자님들 뭐 다들 뭐 유튜버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. 아주 좀 이해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좀 기사도 좀 오려 오고 하고 있는데, 요 기사가 나왔어요. 2월부터 전 국민 백신 접종 희소식 동반 상승한 종목이 무엇인가? 쫙 이겁니다. 이거. 아주 간단합니다. 네네. 기존 며칠 전 올랐는데요. 면세점. 자, 면세점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? 호텔신라 호텔신라, 생각나지 않습니까? 그래서 호텔신라 보셔야 됩니다. 아니, 뭐, 지금 변동성은 하반기에서 변동성이기 때문에, 제가 뒷단에서 차트도 한번 다시 한번 더 하나씩 봐드리겠습니다만은, 호텔신라 좋아집니다. 예. 뭐, 너무 변동성 무서워하지 마시고요. 분할해서 모아가시고, 카지노. 이 카지노 사셔야 됩니다. 강원랜드 있고, 파라다이스 있는데, 아무래도 저는 막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도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, 뭐 여행 아무도 못 가고 있잖아요. 예, 근데 뭐 하나투어 이런 종목들, 모두투어.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,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LG U 플러스 예, 포인트를 가지고 영화를 봐요. 영화를 보러 가면 아무도 없어요, 평일에. 저녁 한 6시 돼도 한두 명이 있고, 그래서 영화를 꼭꼭 보는데 마스크를 끼고, 이 CJ CGV라든가 J 컨텐츠를 이런 종목인데, 저는 이제 J 컨텐츠가 최근에,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이슈가 좀 있다고. 회사를 쪼개고 합하고 해서, 이렇게 JTBC, J 컨텐츠로 해서 앞으로 또 성장을 하는데, 중국에 텐센트가 1,000억 투자했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면세점, 카지노, 여행조, 영화관, 이런 종목들은 이제부터 모아 가셔야 돼요. 한번 사고, 아, 이거 오늘도 8% 빠졌네, 10% 빠졌네, 이래가 염려하실 필요 없고요. 빠지면 더 올라가기 전에 또싹 보고 있다가 수급 좀 들어올 때한번더 사주고 이러면 돼요. 자, 여기서 하나 더 뭐가 들어갈까요? 화장품 하나 들어가시면은 완벽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, 제가 차트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. 뭐, 이렇게 뭐, 보겠습니다. 자, 어느 정도의 지금, 이것만 보시면 돼요. 어느 정도의 현재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지, 요런 것만 좀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예.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게, 볼게요. 자, 먼저, 호텔신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호텔신라. 제가 줄을 열심히 그어 놨는데요. 이게, 지금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있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? 예, 요게, 예, 요 HTS에서 색깔이 나오도록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, 요 하단과 요기 상단을 기준 잡고요. 기준 잡고 딱 보면은,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? 차트는 완벽한 건 없지만, 그래도 대략 맨 저점과 맨 고점의 중간 정도의 주가가 위치하고 있으면은, 어느 정도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은 바닥 형성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호텔신라 바닥 충분히 형성했습니다.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.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공항 쪽에 임대료 이런 부분도 또좀 조금 혜택을 좀 보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호텔신라 좋아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사셨는데 좀 이렇게 7만 원대 정도까지 만약에 지금 체크병 딱 보내놓고요. 딱 보내놓고 만약에 또 시장이 기업 이슈가 아니라 시장 이슈에 의해서 뭐 7만 원대 전후까지 빠져준다면은 수급 조금 무시하고 이렇게 추가로도 매수하시면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호텔신라 딱 집어드리고요. 모셔야 됩니다. 자, 그다음에 자, 카지노주 말씀드리겠습니다. 카지노주. 저는 강원랜드 돈 많아요. 예, 돈 많은데 저는 이
강원랜드나 파라데이스나 이 저점과 맨 저점과 이 고점 좀 쉽게 말씀드리죠. 이렇게 봤을 때 절반 밑으로 빠진 상태예요. 지금 무슨 차트인데요? 이거는? 예. 요거요? 강원랜드요? 이거 파라다이스입니다. 파라다이스를 주봉상 차트로 보고 있는데요. 네. 예, 그 주가가 과매도 국면이에요. 카지노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이 접종이 되면은 코로나19 또 신규 확진자 수도 줄어들 거고 종식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이러면 당연히 문을 닫았던 카지노도 오픈을 하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또 이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도 그렇고 돈이 많아요. 예, 배당도 해주는 회사들이라서 이런 것들 조금 남들이 막 급등주 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막 사고 팔고 힘들어하고 일할 때 차분하게 한 번 사주고 빠졌네 한 번 더 사주고 그러면은 기다리면은 지금 15,000원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컸네요 8%를 밀렸네 예, 네. 예 카지노장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우리 이웃집이 강원도 강원랜드 놀러 가가지고 분수대 레이저쇼 봤다더라 할 때까지 들고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15,000원짜리 뭐 25,000원 뭐 전고점 28,000원까지 어느 순간에 가 있어요. 그게 생각보다 6개월, 1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. 생각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파라다이스 좀 집어드리고요. 예, 그 다음에 또 볼게요. 그 다음에 제가 영화 관련주 말씀드렸잖아요. 네, CJCG인가요? 예, 네. 이제 영화 관련주 CJCGV하고, 뭐, CJCGV하고, 이제 그 J 컨텐트리 이런 걸 봐야 되는데, 네. 야, 영화 아니면은 그 CJCGV 봐야지 왜 또 J 컨텐트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OTT 사업에 대해서 영화 사업도 함께 가지고 있고, OTT 하면 그거잖아요. 에, 뭐 넷플릭스나 이런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 상륙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를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이슈, 극장 사업도 하고 OTT 사업도 하고 시장에서 최근에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라고 하죠. 요거 두 개의 회사 그리고 최근에 기업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? 공시를 통해서 또 기존에 또 해석을 해드린 바가 있어요. 네, 요런 것도 재콘 했었죠 그때. 네네. 네. 그래서 요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 제가 주봉상을 해놨어요. 예, 맨 저점과 그 좀 길게 시계상을 길게 보는 거예요. 맨 저점과 맨 고점 사이에 중간값보다 훨씬 내려와서 이제 살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직 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 살짝 사주고 빠지면 더 사주고 이러면은 충분히 대박 날 수 있어요. 제 주변에 저의 얘기 듣고 대박 난 종목이 많습니다. 뭐 기본적으로 뭐 160% 뭐 50% 40% 흔들리지 않는 투자 하시는 분 엄청나게 많아요. 뭐 입증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뭐 머니투데이 방송에 제가 지금 출연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제가 방송한 내용들을 찾아보시면은 맨날 간다 또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. 그런 종목도 또 엄청나게 올랐어요. 그 종목이 전부 다 그 뭐 대형주고 뭐 그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슈 위주였거든요. 한번 찾아보시면은 좀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일단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게 되고 그러면서 관련주들로 쭉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뭐 여행이나 면세나 뭐 호텔, 카지노 이런 쪽입니다.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.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슈나 일정을 맨날 그날 나오는 거 쫓아가다 보면 뒷북이거든요. 먼저 가야 되는데 먼저.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369로 한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걸 좀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. 좋네요. 네. 결국은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? 네. 할 거거든요. 코로나19 좀 완화되면 방문하시겠다고 지난번에 그러니까요. 또, 예, 네. 말씀을 작년 연말에 이제 못 했기 때문에요. 그렇죠. 코로나 상황을 봐야겠지만 뭐 3월 5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시진핑 얘기 나오게 되면 또 이제 말씀하신 호텔 진라라든지 이런 네. 주식도 갈 수 있죠.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호텔 진라는 조금 오히려 노이즈가 생긴 게 호텔 진라 우선주 같은 경우 윗골이 길게 달았거든요.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면서 여기는 이제 이부진 씨잖아요. 이부진 사장이 오히려 이제 삼성그룹에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조금 어려울 때 이 기업이 잘 되는 거거든요. 부각돼서 네. 그래서 이제 윗골이를 길게 달면서 오늘 좀 특별히 호텔신라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요. 그래서 호텔신라도 꼬리를 길게 단 거예요. 그러니까 꼬리는 좀 무시하셔도 실적이나 이런 거 봐도 좋을 것 같아요. 호텔신라는요.